네, 본질이 앞서서 조금 전에 나경원 전 대표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 확인하시겠다 그랬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문체부나 서울대에서 이미 이게 문제 없다라고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 저 장관님께서 제발 검찰에 이 사건 좀 빨리 수사하라고. 혹시 문제 있으면 처벌받아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걸 오히려 저희들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장관님, 지난번 9월 1일 날 예결위에서 장관 보좌관이 부대 전환 사실이 있느냐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오늘도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보좌관에게 전화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를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네, 질문 아닙니다. 사실은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그 질문을 제가 일일이 다 명료하게 드릴 수 있는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것을 확인을 하신다면 제가 그도 말씀을 드리는데, 전화를 걸도록 그렇게 시킨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 네. 질문은 보좌관이 아들 부대에 전화한 사실이 있습니까?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그거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자, 지금 아마 이런 잠깐만요. 의혹을 제기하시고 또 고발도 하셨기 때문에 수사 중이고요. 수사 중인 걸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고를 받지 않겠다, 안 왔다, 않을 것이다 라고 누차 그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물으셔도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릴 자, 이 수가 없습니다. 문제로 네. 지금 온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장관님 당시 보좌관한테 그때 아들 부대에 전화한 적이 있느냐라고 예결위 이후에 확인해 본적 없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네. 해보셨네요, 그래서. 예? 예. 그걸 확인하고 싶지 않아서 확인 안 해보셨네요. 수사에 개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수사의 네. 개입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보좌관에게 그 당시에 전화한 적이 있는지만 물어보면 되는데, 관련자들이 이렇게 어떤 온 진술을 국민이. 하는지를 제가 접촉을 하는 것 자체가 의심을 사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서 연락을 안 해봤습니까? 네. 자, 전화 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지원부대 장교가 분명히 보좌관한테 전화를 받았다라고 진술을 했군요. 그 사람 말못 믿습니까? 의원님께 그 아들과 관련된 사항은 저도 빠른 시일 내에 의혹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바이고요. 그걸 누차 말씀을 드렸고, 1월 3일 제가 업무 시작한 이후에 상임위 회의 때마다 이 문제를 질의를 했었습니다. 저도 그러면 더잘 괴롭죠. 아시겠네요. 그래서 저도 일체 보고를 받지 않을 테니 빨리 수사하라. 수사하지 않음으로써 의혹이 커지고 그 피해는 제 아들과 제가 입고 있는 거다. 가장 큰 피해자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질문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왕에 수면 위로 떠올라서 수사 사안이 돼버린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전화 받았다는 그 대위는요, 장관님 측에 유리한 진술도 했어요. 그래서 대대장한테 보고를 했더니 병가는 안 되고 휴가를 가라라고 개인 연가를 가라라고 해서 했다라고까지 유리한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말못 믿습니까? 아니, 믿고 안 믿고 유리 분리를 떠나서 수사에 관련돼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일체 그럼 진술을 거부하시는 겁니까? 아니, 의원님께서는 대정부 질의를 하시는 거지 수사 검사처럼 아닙니다. 무슨 피의자 신문하듯이 신문을 하시는 건 아, 예,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거부하시는 검사를 겁니까? 하다가요, 보다는 예, 차라리. 검찰 조사하는 것이 더 이상 하기 싫어서 국회에 출마를 했는데요. 장관님처럼 이게 사리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또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자, 다시 또 물어보겠습니다. 예. 자, 최근에 보도된 인사복지실 이 문건에 의하면은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병가 연장을 위해서 국방부 민원실 또는 국방부에 연락한 사람이 장관님입니까? 남편분이십니까? 저는 연락한 사실이 없고요. 그럼 남편분이신가요? 제 남편에게 제가 물어볼 형편이 못 되고요. 그러면은 이둘 중에 한 분이 본인은 아니라고 하니까요. 논리적으로 부모님이 전화를 했다고 그러면은 장관님 아니라니까 당연히 남편분이시네요. 통상의 가정 같으면 그렇겠습니다만, 저와 제 남편은 주말 부부이고, 사실은 제가 아까
정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아이가 수술한 날도 저는 병원에 가지를 못했고요. 그 짧은 입원 기간 병원의 시스템이 이 외과적 수술은 3일 이상 입원시키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치료가 더 필요해도 내보냅니다. 병원 사정상인지 모르겠으나. 그럼 제가 그 아픈 아이가 집에 아들이 혼자 집에 기부스 한 채로 있어도 아침 일찍 출근해버리고 밤 늦게 가니까 아니 그게 답입니까? 제가 누가 전화했는지 물어봤는데 무슨 답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상황을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는 엄마 아니면 아빠겠지 이렇게 산수 공식처럼 말씀하시지만 저의 가정은 집에 아들 혼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병원을 가서 그러니까 이번 수술 받은 병원에서는 3일 만에 퇴원을 시키니까 아들은 그 지역 병원, 일반 병원에 가서 사후 처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이 부어 있으니까 저한테 상의를 제대로 하질 못한 거죠. 그냥 많이 아프다, 복귀하기 어렵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겠죠. 아니 본인이 저는 미안하게도 그것을 답변을 제대로 못 해주는 만큼 바쁜 엄마였습니다. 관심을 제대로 못 써준 것이 굉장히 미안하고요.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그 군에서 담당한 제가 군의 직책을 잘 모르니까요. 그 지원 반장이라고 할까요? 뭐 상사라고 할까요? 이제 아마 의원님들께서 그 언론을 통해서 보신 그 자료를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됐는데 거길 보면 이제 면담한 것이 기재가 돼 있는데 이 지원 반장이 아들을 전화 상담을 해주면서 내가 휴가를 줄 때는 그 30일간 가능하다라고 너한테 고지를 했으니 부모한테 얘기하지 말고 민원을 국방부 민원을 통하지 말고 나한테 얘기하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그 위에 보시면 다시 그걸 보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들은 아마도 그게 내가 아픕니다라고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엄마가 신경을 써서 전화를 했겠거니 짐작을 하고 거기다 그런 답변을 했음을 그 전화로 그런 답변을 받았음을 확인했다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장관님이 아니라도 우선 누군가는 국방부에다 이걸 제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을 궁금하신 걸 제가 아는 한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그죠? 네, 저는 엄마로서 미안하지만 아들한테 미안한데요. 국방부 민원에다가 전화를 넣은 적이 없습니다. 또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넘어가십시다. 그럼 자. 그 6월 25일 당시에 당직 사병은 상급 부대 대위가 찾아와서 휴가 처리하라 했다고 진술을 했어요. 자, 이 상급 부대 대위가 찾아오려면은 누군가는 상급 부대에 전화를 해야 됩니다. 아들이 상급 부대 대위에 전화를 해가지고 가봐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제 생각에는 장관님 아니면 보좌관 누군가가 전화를 했던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누가 어디에 전화를 했습니까? 저는 전화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것만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나머지는 의원님이 궁금하시듯이 저도 똑같이 궁금하니까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겠죠. 네,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지금 논리적으로 보면요. 장관님 그 당시에 아들 휴가와 관련해서 지금 세 번 정도는 지금 전화를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세 번 정도 전화를 했다라면 외압으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들이 아픈데 그 보시면 진단서도 다 있고요. 스스로 진단서를 보냈다. 아마 그건 언론에 보도됐으니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21일 날 진단서를 다 보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때 면담할 때 지원 반장하고 통화를 한 것이 의원님께서 보시는 거니까 그걸 보면은 아마 그 주치의가
뭐 휴가 중인 관계로 추후에 그 진단서를 드릴 수밖에 없다고 했더니 그게 가능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뭐 의원님이 짐작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졌을 수는 있으나 네. 그게 외압으로 보이진 않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휴가를 보낼 때 30일간 가능한데 나한테 상담을 하라라고 한 거니까. 그런 일이라는 것은 상급부에 전화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안 아픈 게 아닌데. 그러니까 아픈 걸 둘러댔으면 외압이 작용할 수 있는 거지만 아픈 환자 병사가 얘기한 것이니까 엄마의 외압도 필요 없을 것이고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됐구나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보도가 됐으니 저는 이쯤 오늘쯤은 의원님들께서 찾아보신 그 자료를 보시고 의문이 많이 해소가 됐겠구나 그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오늘 아침까지 네. 저도 다 체크를 해봤는데 전혀 의문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드님 서울 삼성병원 지금 그 진단서에 보면요 양슬 슬개골 연골 연화증이라고 되어 있고 양슬 슬개 대퇴관절 추벽증후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십자인대 파열은 당시 병명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죠. 거기 아니죠? 진단서 있는 대로죠. 네, 십자인대 네. 파열로 수술받거나 한 적은 없지요. 그러면 네네. 네. 자 다른 의혹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용산에 배치되도록 해달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그런 사실이 없고요. 아들 군대를 아파도 가겠다는 아들한테 아들도 단호하고 저도 단호한데 뭐하러 그런 그 지엽적인 일을 자꾸 부탁을 하겠습니까? 그럼 동계올림픽 통역병에 선발되도록 해달라고 장관님이나 가족이 전화하거나 보좌관이 연락한 적 있습니까? 전화 가족들은 그런 연락하는 성격도 아니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안 살아봤습니다. 보좌관은 연락했을 수 있습니까? 이것도 확인해봐야 됩니다.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가 이 사건 제기된 이후에 일일이 제가 수사하듯이 그렇게 조사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오늘 네. 여기 나오셔서 대정부 질문에 답변을 하시려면 보좌관은 최소한 그 정도는 확인하고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수사로 1월 3일부터 다 네. 제가 피고발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저런 걸 접촉해서 물어보기 자체가 사전 짜지 않았느냐 이런 또 함정에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체 안 물어보는 것이 저로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니겠습니까? 야, 좋습니다. 그러면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만약에 검찰에서 건의한다 그러면은 승인하시겠습니까? 장관님이 1월 달에 규정을 바꿔가지고 특별수사본부나 임시조직 설치하려면은 장관 승인 받아야 되지요. 자 검찰에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라고 건의하면 승인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장관이 법의 규정에 다 맞아야 되고 그럼 다 합당해야지 하는 네. 것이겠죠. 그런데 제가 그냥 그것도 그냥 임의로 제가 의원님께 그냥 알아서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그냥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제를 달았습니다. 네. 검찰에서 그러니까 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검찰총장이 그러면은 수사본부를 특별수사본부 구성하겠다 승인 올리면 거부하시겠습니까? 승인하시겠습니까? 그 답변은 그때 가서 보시죠.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현재의 수사를 못 믿겠다라는 전제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단 수사 결과를 보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의원님께서 자꾸 의혹만 주장만 하시지 말고 그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검찰에 계속 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증거는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원이 촉구하는 거예요. 그게 국회의원이 하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국회의원 직접 수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의혹만 제기하는 것도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겠죠. 자,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장관이 검찰총장에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례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한 번씩밖에 없고 독일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신중하게 행사해야 된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신중하게 해야 되죠, 당연히. 네. 네. 지금 역대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서로 다 마음이 잘 맞아서 이렇게 지휘권을 행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자제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앞으로 장관님도 역대 법무부 장관의 이런 사례를 본받아서
수사지휘권 행사를 자제하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계속 수사지휘권 행사하실 겁니까? 지금도 자제하고 있고요. 지금도 할 게 많습니까? 아니, 자제하고 있다 말씀이죠. 네, 네. 네. 자,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검사 직접 수사 범위에 대해서 법률에도 없는 대통령령에다가 주요 공직자 개념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령으로 그 범위를 정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금액 기준도 3천만 원, 5천만 원 또 새로 넣었어요. 거기다 선거범죄는 위임의 범위 내에서 한 것이고요. 또 이것은 관계기관의 협의의 결과에 따라서 한 것이고요. 또 이것은 그 법무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직속 수사권 개혁 후속 추진단에서 법무부 행안부 이런 관계기관들이 다 협의를 해서 한 결과입니다. 법무부 장관 마음대로 직접 수사 개시권 개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면 법은 왜 필요합니까? 그건 입법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장관이 이렇게 법무부령으로 정하게 되면은 경찰이든 검찰이든 법무부 장관 또는 정치 권력이 줄을 대게 됩니다. 이거는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 아닙니까? 그것은 논리 모순 같고요. 그 의원님께서도 근무를 하셨지만 여러 나라의 선진 형사사법 체계는 일반적으로 형사사법의 수사 권한은 일반적으로 추상적으로 검찰 검사가 갖고 있대 직접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경찰이나 특사경이나 다른 기관과 분점을 해서 행사함으로써 권력 수사권의 집중을 막고 견제와 균형을 민주적 원리를 통해서 형사사법의 정의가 정착되어 왔던 것이고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겠다 하는 것이고요. 불령으로 제약을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그와 같은 취지로 권한은 갖고 있되 행사는 지양을 하겠다 하는 데 따라서 점차 그런 수사 기소 분리를 사경과 특사경을 통해서 분산을 시켜 나가겠다 하는 그런 그 향후에 가는 방향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추미애 장관은 아들의 각종 군 복무 의혹, 오만한 은행, 국회에서의 거짓 담배 문제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해임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 정권이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 없이 권력기관 개편을 추진한다면 우리의 법치주의 역사와 사법 역사상에서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며 역사 발전에 있어서 퇴보로 기록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